잠깐만. 여기 콘센트 있었나? 와. 두구두구동동. 오늘도 작업 끝났다. 와, 근데 오늘도 오늘 반바지를 보니까 바지 다리 갔다 갔네. 아, 안 따갑겠지? 긴팔 입었으니까. 이래 놓고 오늘 일이 끝났습니다. 일이 끝났어요. 오늘도 일이 끝났어요. 그럼 오늘 공정 소개를 해드릴 건데, 공정 어디까지 했냐 하냐, 바로 석고 작업을 오늘까지도 했거든요. 뭔가 달라진 게 있죠. 보여드릴게요. 저는 오늘 드레스룸 오늘 했던 거 마지막에 방송하면서 계속 보여드렸던 데 있잖아요. 거기가 이제 제가 오늘 맡아서 두 판을 붙여놓은 걸 시작까지 해놨고, 그래서 드레스룸 석고를 오늘 저는 쳤고, 그리고 아빠랑 여기 팀장님은 천장 돌아다니시면서 요 복도랑 여기 앉혀놓은데 천장부터 다 쳐주셨어요. 왜냐면 천장을 쳐야 벽체를 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천장 먼저 석고를 다 치셨고, 그리고 소장님은 안에 내수 합판이랑 합판 들어가야 하는 곳들은 조금씩 다 쳐놓으셨어요. 근데 엄청 빨리 하셨어요. 그래갖고 오늘 여러분 두구두구 둥둥 오! 아! 와, 이거 무절이에요. 진짜 이쁘다. 이렇게 보니까 옹이가 하나도 없죠. 이걸 무절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 편백나무 히노키 루바를 시공을 다 하셨어요. 여기 샹들리가 들어온대요.
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판을 이렇게 자르륵 요 보 들어가는 부분에 막 끼워서 시공을 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합판 붙이시고 요렇게 방수 석고보드 저 처음 봤어요, 여러분. 방수 석고보드래요, 방수. 제가 저 방에서 친 거는 그냥 일반 마감용 석고고, 그리고 또 방균 석고가 있어요. 방균 석고는 곰팡이나 뭐 이런 균 같은 거 방지해주는, 말 그대로 방균해주는 석고고, 방수 석고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. 방수 석고는 밀도가 더 단단하대요. 그래서 더 묵직하대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시공 시작하셨어. 다들 안 가시는 거 혹시 나 때문에 안 가시는 거 아니지?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대는 두구두구둥둥 두구둥둥 석고를 쳤어요. 석고를 쳤어요. 자신 먼저 살. 이렇게 지금 틈이 안 보이는 거 보여요? 와, 와, 야. 이거 오늘 시공하느라 좀 애먹긴 했어요. 석고를 혼자 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큰데 제 몸집만한 걸 처음 이렇게 붙이고 처음이라서. 근데 여기는 이제 2P라고 하는 건데 이제 두 판을 붙이는 거거든요. 이게 첫 판 깐 게 1P, 두 판 깐 게 2P. 그래서 2P로 다 쳐야 되는데 잠깐만. 여기 콘센트 있었나? 묻은 줄 알았잖아요. 여기 있어요. 네, 우선 구멍 뚫어놨어요. 없었어요. 제가 확실해요. 여기만 이제 두 판 2P를 친 거예요. 여기는 아직 다 1P라서 보시면 1P 때는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틈이 좀 있을 수 있는데, 여기 이제 2P 치면서 다 이제 그 구조 다 또 다시 잡아주고, 그러니까 2P 치면 아마도 마감용 그게 나올 겁니다. 이게 마감이에요. 여기는 마감이 아니고 여기가 마감. 그래서 타카질도 할 때 종이 안 찢어지게 조심히 하라고 하셨어요. 드레스룸이고,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이 방을 해나갈 것 같은데, 어쨌든 내일 목표는 드레스룸이랑 결국 끝내는 거예요. 깔끔하지? 오늘도 집이 한 채 곰방 만들어졌죠? 타세요. 누추하지만. 타세요.